토크를 더 많이 뽑아야 돼요. 네. 어. 문제와 아. 동시에 바로 정답이기 때문에. 아, 그러네. 어. 제, 제일 자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? 저는 박사. 외교 전공이어가지고 그 디플로머시 한말기 때부터 막 일제강점기까지의 외교사라든가 막 이런 거 좀 재미있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럼 네, 그 얘기는 들었어요. 네. 우리가 외국의 도시에 가면 뭐 파리에 도착했다 그러면 와 네. 어, 개선만 빨리 보고 뭐 저쪽 여기서부터 쭉 콩코드 광장까지 걷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처음 인천공항 네. 오셨을 때 다른 생각을 하셨다고. 아 네 인천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이 먼저 생각나면서 아, 이렇게 장륙을 진짜. 하는 거예요. 아 여기가 약간은,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이렇게 어머. 미리 물이 막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가 신기해서. 네. 1단계 문제입니다. 네. 국립중앙도서관이 세계 책의 날을 맞아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책 제목 키워드 출연 빈도를 분석한 결과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됐다고 하는데요. 어. 작가들의 사랑을 받은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? 어 바로 들어갑니까? 뭐 상의도 없이? 책 제목? 정답! 청춘! 오, 오 마이 굿니스! 진짜 좋다. 청년이라고 안 하거든, 젊은이라고도 안 하고 청춘이라고 청춘, 했어. 마이 갓. 청춘이란 단어를 참 많이 썼어. 아프니까 청춘이다. 그것도 그, 아, 네, 그 이후에 오 마이 갓. 야 이건 그냥 가자. 자, 청춘? 청춘 할게. 오 마이 갓. 이런 거 책은 저런 거 많이 나오지 않아? 사랑에 대한 거 많이 나오지 않아? 노래도. 사랑은 영원하지. 그니까 사랑 쪽을 많이 할 것 같아. 사랑 가자. 사랑. 정답입니다. 정답입니다. 놀래 이 역시 놀래지 마 타요. 놀래지 마 타요. 놀래지 마. 역시 마커. 천재 천재. 1단계는 굉장히 쉬워요. 야 사랑 사랑 사랑. 타일러의 마지막 사랑은? 아 저의. 지금이다. 어 지금이다. 진행형 진행형. ING 해부민이다 해부민. 진행형입니까 완료입니까? 아우 뭐 사랑은 언제나 진행형이죠. 사랑.